아, 몇 핍니까 이게? 예. 힘내자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주셨는데 어버버 반도체예요. 여러분 알고 계시죠? 반도체 지금 날아간 거 진짜 무수히 많은데 이 친구 아직 조용하거든요. 아, 왜 그러니까 다들 매 눈으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안 가. 아.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. 자, 예. 지금 어버버 반도체 1350원에 5%. 예. 힘내자님. 그리고 현금 부자님은 1800원에 10%. 형모님이 11000원에 10%. 그리고 자두님은 1900. 다 여기 근처에서 다 옹기종기 모여 계세요. 그러게요. 예. 지금 다들 요 가격. 사실 매물대도 여기 많아요. 근데 네. 여기서 다 지켜보는데 안 가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몇 안 남은 반도체 아닌가 싶은데. 뭔가 한번 빡 한번 뚫어줄 만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름도 많이 언급됐던 예전에 그런 종목인데 네. 안 가요. 그렇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어부부, 이거 갈 때 됐나요? 이게 내가 원래 종목 선택권이 있으면 이거 선택 안 했습니다. 첫째, 둘째, 이게 왜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 많으냐면은 내가 마켓텐에서 자율주행이 움직임이 좋을 때 이 주식이 바닥권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이번 주에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샀다가 지금 대놓고 그냥 막 질문하다가 운 좋게 걸린 거예요. 이토마토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내 진단을 해주는데 여러분 내가 틀림없이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. 이종복이가 방송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주식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물어보면 안 갑니다.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꼭 명심하고 내가 이것도 1200, 이것도 1200으로 놔야 돼요. 1200이 나오면 얼마까지 갈지는 정확히 대놓고 이름 써놓고 자료 만들어 놓을 겁니다. 그렇지만 시청자 1200 넘지 않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. 꼭 명심. 이 주식은 우리 진행자들도 얘기했듯이 원래 얘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일 때 항상 같이 갔었던 주식이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던 LB세미콘이라는 주식도 같이 움직이는 그것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과의 주식이거든요. 근데 어버버 반도체는 현대 쪽하고 연결해서 차량용 반도체, 칩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주 업황을 바꿨어요. 그래서 어버버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갈 때 못 간 거고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이 갈 때 움직임이 좋을 주식이고 지금 그 자율주행에서 못 간 유일한 주식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도 못 간 주식이요 차량용에서도 못 간 주식이고 폭발하면 되게 세게 폭발할 것이고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막 물어보고 하면 안 갈 것이다. 다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못 팔아도 돈 천 원 이상은 먹고 팔 수 있으니 진득하니 가라.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야, 이거 이제 천명으로 안 되겠습니다. 네. 어부부 반도체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? 여러분 1200까지 뚫어내면 또 대단한 종목 하나 나오겠네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